안녕하세요 여러분, 철물박사TV의 철물가이드 메탈팬더입니다. 올해 초에 저희 채널에서 교자상 상다리, 접이식 다리가 달려있는 교자상 상다리를 수리하는 방법을 저희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렸었는데요. 그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다리에다 구멍을 뚫고 가공하는 작업이 있다 보니까 작업이 좀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었어요. 작업이 조금은 어려운 작업이긴 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 작업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오른쪽 위쪽에 뜨는 링크 통해서 이전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접이식 다리가 달려있는 테이블을 조금이라도 좀 쉽게 붙이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상다리 부속 중에 접이식 상다리 부속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오늘은 그 제품을 이용해서 접이식 테이블을 수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고장난 테이블을 하나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지금 이게 상태가 별로 지금 안 좋은 상태예요. 좀 일반적인 상하고 다르게 버튼이 있어갖고 이 버튼을 누르면은 다리가 접혀야 되는데 잘 접히지도 않을 뿐더러 빡빡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다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고장나서 이렇게 얼렁덜렁 거리고 있습니다. 아유, 접히지도 않네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다 고장나 있는 상태라서 지금 이 다리를 전부 다 요 부속으로 지금 교체를 할 거예요. 제가 지금 미리 설치를 해놨는데 네, 요런 식으로 접이식으로 지금 네, 요런 식으로 자 이렇게 접이식 테이블 다리 브라켓을 이용해서 나머지 다리들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한번 작동되게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존에 이 고장난 다리 이 브라켓을 전부 다 제거를 해줄게요. 네, 원래 다리가 이런 방식으로 설치가 돼 있었는데 새로 설치하는 브라켓 형태상 이렇게 마주보고 설치하면 다리가 맞닿아서 좀 설치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다리를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돌려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이 다리에다가 접이식 상다리 브라켓을 부착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방향이 여기 브라켓 보시면은 여기에 줄이 하나가 간 부분이 있고 줄이 이렇게 두 개가 간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줄 하나 간 부분이 다리에 붙고 네, 이런 식으로 붙어야 되는 게 원래 기본적인 형태인데 이거는 뒤집어서 이렇게 거꾸로 줄 두 개짜리가 다리로 간다고 해서 뭐 큰일이 나는 건 아니에요. 접었다 폈다 할 때 레버의 작동 방향이 당기냐 미냐 요 부분만 차이가 생기는 거지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다리가 좀 좁아갖고 원래대로 설치를 하면은 구멍의 간격 때문에 설치하기가 조금 지금 애매한 상황이라서 요거를 제가 이렇게 뒤집어갖고 뒤집으면은 요 안에 쏙 들어가거든요. 나사 간격이 쏙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뒤집어서 이렇게 설치를 해볼게요. 자 이제 접이식 상다리 브라켓을 다리에다 부착을 하실 때 자 요렇게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대보시고 맨 끝부분이랑 윗부분 상판이랑 딱 이렇게 일직선으로 정확하게 맞도록 이렇게 거리를 잘 재주신 다음에 다리에다가 이 브라켓을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나사를 박아서 다리를 단단히 고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들어서요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작동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위치를 잘 잡아주세요. 자 그럼 이제 이 브라켓을 상판에다가 고정해서 붙여주시면 돼요. 지금 나사가 길이가 살짝 길어서 상판을 뚫고 나오려고 하길래 제가 여기다 와샤를 따로 받쳐줬는데 여러분들 일반적인 상에서는 이렇게 하실 일은 별로 없을 거고 그냥 나사로 박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나사로 고정해서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자 원래는 이제 레버를 당기면서 다리를 꼬부려야 되는데 제가 이거 거꾸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걸 밀어서 이렇게 접어주시면은 네 접히고 그리고 바로 이렇게 딱 당겨주시면은 펴지죠? 네, 설치가 잘 됐네요. 자 이제 요거하고 이제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다리들을 똑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고장났던 상다리 부속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접이식 상다리 브라켓으로 방향을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바꿔갖고 이렇게 설치를 했거든요. 자 이제 제대로 상다리 역할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대로 설치가 잘 된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접을 때는 이렇게 눌러서 살짝 내려주시면은 네 이렇게 접어서 보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상다리 부속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은 다리가 그 아래쪽으로 이만큼이 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설치해서 이렇게 떠 있다는 점하고 그리고 원래 여기 이 다리가 이쪽에 딱 붙어서 설치가 돼 있던 게 여기도 이만큼 공간이 접었다 폈다 이게 구동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만큼이 비게 되는데 뭐 그런 거를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은 뭐 크게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나쁘지 않게 교체는 완료가 된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으로 접이식 상다리 부속 이용해서 상을 고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제가 올해 초에 올려드렸던 그 교자상 상다리 부속 교체하는 거 그 영상 그대로 이제 따라 하셔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상을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게 하신 대로 교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알찬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